Times. 네, 넓은 음역대를 자랑하는 브로드캐스터입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무슨 다목적 텔레? 다목적 텔레 넓은 음역대의 브로드캐스터요. 이건 뭐 거의 뭐 재즈 마스터급의 거의 이름풀인데요. 네. 네. 재즈를 마스터할 수 있는 재즈 마스터 전혀 아니죠. 네. 네. 네, 브로드캐스터는 뭐 저희가 이제 하도 많이 얘기해서 여러분들도 이제 브로드캐스터의 이제 네이밍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브로드캐스터는 이제 처음에 팬더에서 내놨던 그 솔리드 바디 기타 에스콰이어 브로드캐스터. 요 시절에 이제 그 그레치사의 드럼에 이미 브로드캐스터라는 모델이 있어가지고 소송을 해서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걸 못 쓰는 1년 동안 아무것도 없이 나왔던 게 노캐스터, 그 다음에 이름 바뀐 게 텔레캐스터, 네. 그 전에 뭐 원래 버전이 브로드캐스터.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뭐 매번 나올 때마다 설명을 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시바시였어요. 시바시 시리얼 바이 시리얼 리뷰로 저희가 계속해서 해드렸었던 건데, 지난번에 저희가 저번 달에 이 헤비 렐릭 한 대와 일반 렐릭, 노멀 렐릭 두 대를 보여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헤비 렐릭이 추가로 하나 더 들어온 그런 모델입니다. 지금 헤비 렐릭이 지난번에 있었던 게 시리얼 넘버가 109013, 오늘은 111966. 네, 네. 그래서 시리얼 넘버가 다른 헤비 렐릭입니다. 가격은 659,000원 동일하고요. 지난번에 이 헤비 렐릭은 점수가 브로드캐스터 3개 중에 제일 잘 나왔어요. 이게 아무래도 뭐 디자인에서 조금 더 확실히 점수를 더 받았네요. 딱 디자인에서 더 받은 만큼 평균이 올라갔어요. 아하.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요 그냥 노멀 렐릭에서 네. 사운드가 한 34 평균 정도 나왔고요. 네. 그리고 이게 선생님은 똑같았는데 저는 사운드에서 뭔가 약간 그 뽑기 차이에서 1점 그 차이를 들여가지고 시리얼 넘버 111913 모델이 평균 80, 80, 80, 80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시리얼 넘버 108707 모델이 80, 79, 평균 79.5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쨌든 뭐 둘 다 거의 비슷했고요. 비슷하죠? 그리고 이 헤비 렐릭 모델이 디자인 점수에서 원래는 16, 17 이렇게 나오던 게 17, 17 이렇게 나와가지고 딱 그만큼 올라갔어요. 80.5. 네. 그러니까 그냥 80 그 네, 예, 그냥 80점이에요. 그냥 예. 네. 거기서 뭐 하나 아쉬우면 79.5 되는 거고 뭐 하나 좋았으면 80.5 되는 거고. 아, 오늘은 이 헤비 렐릭 모델이기 때문에 역시나 80에서 81 사이 예상해 봅니다. 아마 뭐 특별한 어떤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그런 변수가 없으면 뭐 점수가 그, 바뀔 일은 거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바로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Made in USA이고요. 전장 98cm, 무게는 3.23kg, 두께는 44+1mm, 12프렛 뒤뚤레 78mm입니다. 투피스 오프센터 심 애쉬죠. 가운데를 맞추지 않고 자른 네, 글로스 니트로셀룰로스 라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리프트선 메이플 4개, 1950년대 브로드캐스터 쉐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빈티지 스타일 헤드머신에 그렇죠. 네, 앞쪽으로 돌아와서 본넛 41.402mm 너비, 지판 통넥이죠. 통넥입니다. 지판 공률 반지름은 컴파운드 레디우스 혼합 공률을 가지고 있어요. 7.25에서 시작해서 9.5인치로 가는 184mm 반지름에서 241mm로 가는 혼합 공률입니다. 스케일 길이는 648mm, 프렛은 21, 미디엄 빈티지 프렛입니다. 넥 픽업에는 커스텀 샵 핸드와운드 5051 블랙가드 싱글 코일 픽업, 네, 브릿지 픽업에도 역시 동일한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마스터 볼륨 그리고 블렌드. 원 블렌드 3웨이 픽업 셀렉터 3세들 50년대 브로드캐스터 브라스 세들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뭐 이게 헤비 렐릭이 이제 같은 헤비 렐릭이라도 어느 부위가 어떻게 까여 있느냐에 따라 이제 그 심미적인 느낌이 많이 다르고 취향을 많이 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뭐 시리얼 바이 시리얼로 보시면서 디자인 체크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얘는 보면 저 위쪽이 좀 극단적으로 헤비 렐릭이 되어 있는 네, 그런 스타일이네요. 바디가 시멘트인 줄 알았어. 네, 뭐 어떻게 콘크리트 이렇게 하고 쳤나 이렇게 하고 이걸 여기를 쓸면서 어떻게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위쪽이 상당히 많이 나가 있다는 거. 자, 그럼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아, 그렇죠. 우리가 하는 텔레 소리.
브렌트 메이슨 듣다가 이거 들으니까 진짜 좀 더 정겹다는 느낌이 들어 확실히. 원초적이네요. 어, 마샬한테도 짱할 짱. 똑같죠 뭐. 네. 좋습니다. 마샬 게임. 시원하다. 참 이걸 시원하다 그러니 참 시원하네. 이거 어르신들이 그 온탕 들어가서 시원하다 말하는 거. 그거랑 똑같죠. 네. 멋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생각하는 멋지면서 그런 원형에 가까운 원시적인 그런 텔레 사운드가 바로 이런 사운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반주를 쳐서 들어볼게요.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텔레로 날블루스 칠 때가 제일 좋더라고요. 네. 자, 이렇게 사운드 잘 모니터 해봤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한 줄 평이 어떻게 나왔냐면 헤비릴릭 같은 경우에는 해장용 텔레캐스터, 네. 저는 브로드 쿨캐스터 브로드 시원하다 이런 느낌으로 드렸었고요. 이게 그 이 여기 브로드 쿨캐스터 이 시원하다가 시원하다 이거의 개념인 거예요. 네, 그리고 일반 노멀랠릭에선 선생님 초보자용 텔레캐스터 충격의 한 줄 평, 저는 텔레 김병호 캐스터. 네, 그리고 친숙한 가격 사회 부적응 아 친숙한 뭐 소리 사회 부적응자 가격. 네. 저는 개인 파탄자 뭐 이렇게 이렇게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어차피 브로드캐스터 텔레가 하도 많이 하고 하도 많이 한 줄평을 드리다 보니까 이제는 어떤 각각의 개별 악기에 특화되어 있는 한 줄평을 드리기도 이제 어려워요. 그런 것도 네. 의미도 없고. 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재밌는 문장 만들기 네. 챌린지가 아닌가 이제는 네. 거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줄평 선생님부터 가시죠. 네로우 캐스터 드리겠습니다. 네로우 캐스터. 뭐가 넓대는지 알 수가 없어요. 네로우 캐스터. 네. 알겠습니다. 뭐 픽업을 이리저리 바꿔봤는데 네. 계속 그 소리야. 아, 알겠습니다. 네로우 캐스터. 네. 네, 그냥 이제 뭐 한 줄평 그냥 뭐 생각나는 대로 가는 거죠. 저는 My Way Broadway 이렇게 되겠습니다. 존스톤 생각이 확 나는데. 그렇죠. 네. 어떤 내가 가는 그 길이 브로드웨이다. 네. 뭐 이런 거죠. 네. 자, 스컷.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사운드 34, 가성비 14, 편의성 15, 디자인 16, 총점 79. 오호. 저 사운드 10, 34, 가성비 14, 편의성 15, 디자인 16. 완벽하게 똑같이. 네. 세무화목까지 같이 79. 네, 총점 79, 평균 79입니다. 요게 조금 좀 이게 아, 좀... 뭐 저희가 얘기를 해봤는데 선생님은 저번보다 사운드 1점 내려갔고 디자인 1점 내려갔고 예. 전 디자인만 1점 내려갔거든요. 이게 이쁜데 네. 그 전에 게 더 이뻐요. 전에 게 저는 그러니까 뭐 개인 그러니까 이게 다 둘 다 개인적인 예. 취향입니다만 랠릭의 그 까져 있는 그 느낌이 지난번 게 조금 더 예쁘지 않았나 예. 이런 생각이 저는 들어서 디자인의 이 개인적인 취향이 반영이 돼서 1점씩 내려갔고요. 사운드는 뭐 진짜 말 그대로 그냥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서 예.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이건 시리얼 예. 바이 시리얼 리뷰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뭔가 80점 언저리에 있긴 있지만 예. 점수 디테일들이 다 달라요. 네. 79, 79.5, 80.5, 81 뭐 다 다른데 오늘은 79가 나왔습니다. 이거 네 글자 깠네요. 네 개 아주 기가 막히게 깔았네요. 여기가 좀 과해. 여기가, 여기가. 너무 과해. 아. 그리고 이쪽이 조금 더 좀 네. 뭐가 좀 더 있고 여기가 네. 좀 덜 했으면 좋았을 거예요. 뒤도 이거 과해, 과해. 버클을 네, 이게... 버클 씬 거를 매는 사람인가 봐요. 버클에서 무슨 빼빨 달고 치나? 그렇죠. 빼빨 벨트 같은 걸 쓰는 네. 사람이라. 네. 자, 오늘 브로드캐스터 헤비렐릭 시리얼 넘버 11966은 총점 평균 네, 79점 아주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지금 보면은 500만원 이상급의 커스텀샵이 거의 이 점수예요. 80점 언저리에서 아주 높게 올라가는 모델들이 한 83 정도까지 가고 여기서 떨어진다고 해봐야 77, 8 마요 정도입니다. 90점짜리 이런 기형은 안 나오겠죠? 네, 아무래도 나오기가 네.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렇게 맞으려면은 사운드와 가성비가 둘 다 엄청나게 이렇게 나와야 돼. 그렇게 나오려면은 사운드랑 가성비가 사운드가 35, 36인 상태에서 가성비가 16, 17을 받아야 편의성 디자인도 20, 20이 나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잘라봐야 18, 19 이렇게 나올 테니까 그렇게 되려면은 와, 이 가격에 이 기타면 싼 거지. 근데 소리도 겁나 좋아야 돼. 예, 그렇죠. 이런 기타가 과연 나올 수 있을까? 350만 원대에서 하나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네. 이게 500만 원 위에서 나오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가성비가 깎이니까 네. 아무래도. 만약에 90점짜리 기타가 나온다면은 저도 제 예상에 한 3,400 선에서 나오지 않을까. 진짜 괴물 같은 네. 그런 사운드의 기타가 그 가격에 있을 때.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79점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다음 시간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쓰레기장 에디션 그냥 어딘가에 버려진 걸 주워오면 저런 모양일 것이다. 저거는 이제 랠릭이라는 개념을 알고 있는 만약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 이제 남편의 취미가 기타인데 네. 뭐 저런 거 이제 좀 적당한 이런 게 예쁘게 까진 거 갖고 와갖고 아 이거 어디서 중고 싸게 샀어 내가 모를 줄 알아 랠릭이라는 거 나도 알아 이렇게까지 이제 요새는 정보력을 습득하신 분들이 있어도 있어요. 저런 걸 갖고 오면 아, 이거야말로 진짜 쓰레기인가 보다 주워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네. 수 있을 네, 대신 이제 저걸 가져가실 때 케이스는 어딘가에 맡겨놓고 맡겨놓고 뭐 비닐백 같은 데다가 이제 들고 가시면
그러면은 네. 아 저거는 진짜로 근데 다음 날 갖다 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뭐 코로나 걸려 빨리 버려 막 이럴 것 같아요. 슈퍼 히비렐릭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